그럼 가자. 여기가 침대방이야? 와, 근데 너 침대방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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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양말, 아, 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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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양말, 아, 와, 형, 씨, 미쳤네, 형. 아, 나와, 이 장인이. 이게 뭐야? 아, 와, 잠깐만. 아니, 미쳤나봐, 진짜. 발톱 깎는다고? 와, 이거는. 야, 여기 뭐냐? 집 이렇게 하해? 무균실이냐, 여긴? 무균실? 와, 아, 그래? 씻고. 와, 여기... 아니, 셋이 무슨 깡패들도 아니고. 우리 임원들잖아. 우리 임원단 또 가정방문인데. 아니, 그때 너가 우리 단합대회 때, 어? 뭔가 좀 이제 40대에서 좀 뭔가 변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아니, 또 임원진끼리 또 회의를 했지. 또 변하게 만들어 주자. 아니, 39가지의 부족했던 저의 모습들을 다 돌이켜보고 수정해서 이제 마흔 하나 때는. 아, 뭐 알아? 그럼 너가 부족하고 막 그런 부분들 혹시? 너무 많이 부족했다는 걸 저는 알았어. 간단하게 한 세 개만 해봐. 아니, 그걸 안 그랬어. 어, 그지. 그런 걸 딱 캐치했잖아, 우리가. 아, 그건 그래. 우리 부반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다 40을 딱 지나서 달라진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우리가 다 겪었던, 너가 다 겪었어, 네 40을. 아, 그건 그래. 왜냐면 이게 38, 39이랑 40은 완전 달라. 완전 달라, 4자는. 그리고 이제 40이 넘으면 살짝 허점도 보여야 돼. 누군가에게. 살짝 허점도 보여야 돼. 누군가에게. 넌 밀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 사람이. 좀 약간 열어놔야. 맞아. 가가지고 이렇게 닫아주고 하는데, 얘는 다 닫혀있으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그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 그럼. 왜냐면 그 사람이 그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 그럼. 너 지금 여자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어이가 없네, 지금. 진짜. 어이가 없네. 네가 나랑 똑같은 나이라고 생각해봐. 네가 48살이야. 그렇지. 48살인데 막 결벽증이 있어서 이런 사람하고 나처럼 약간 빈틈이 있어서 모성이 막 챙겨주고 싶다랑은 다른 얘기야. 너무 이렇게 깔끔하면? 그럼! 극단적으로 가면 결혼하기 쉽잖아. 그럼. 결혼하기 쉽잖아. 그럼. 그럼! 그 얘기를 왜 저 사람들이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긴 해. 내가 진짜? 만약에 여자인데 너랑 사귄다 봐? 들어오자마자 스트레스가 시작돼. 스트레스가. 나도 집에 온다고 해서 신발 신어가면 집에 갈 것 같아, 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신발 신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너 지금 소파에 누워있는데도 뭐라고 하잖아. 너 말이 돼? 그러니까 소파인데 이게. 그냥 탁 까놓고 하나 보여줘도 돼? 뭘? 네가 이제 뭐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면. 아휴. 뭐야? 아니야. 자, 봐봐. 어, 아, 형! 아, 잠깐만, 나는! 자, 봐봐. 어, 아, 형! 아, 잠깐만, 나는! 왜? 응? 어? 나는 쇼파 위에서 과자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진짜? 와, 이게 말이 돼? 어찌 질 수가 있어? 뭐가 없다. 과자를 거기서 먹으려고? 저는 아예... 과자도 안 먹어? 저는 아예 과자가 나요. 소파 뭉개고 이거보다는 아 근데 소파는 손 과자 흘리는 게 아 그러니까 발로 치우면 되니까. 소파 위에 발 올리고 저러는 막 거보다는 저거보다는 과자 흘리는 게 훨씬 그럼 오빠 그러면 집에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막 소파 위에 올라가서 발로 막 뛰면서 과자 먹으면 어떡하지? 소파 위에 올라가서 발로 막 뛰면서 과자 먹으면 어떡하지? 어 오빠 너무 재밌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아 맞다. 와봐. 과자를 먹는 여자를 안 만나면 어떡하냐? 어디가? 돌아봐. 모든 어디니? 여자가 다 과자를 먹는데. 여기가 침대방이야? 기부가 구경 가자. 여기가 침대방이야? 와, 근데 너 뭐가 침대방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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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양말, 아, 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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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아, 양말, 아, 와. 형, 씨, 미쳤네, 형. 야, 아, 나와, 이 장인이. 이게 뭐야? 아, 나와, 이 장인이. 이게 사람. 야, 침대가 아니네, 지금. 이게 뭐냐? 어떻게 다리 잡았어? 저거는 아이고 야 침대가 아니네 지금? 여기 뭐냐? 너 뭐 숙소 영어? 뭐 그런 거 하지? 나 왜 침대를 야, 6개월마다 바꿔야 돼서 이런 걸 안 해봤어? 형 아이고 형
키워 진짜 형. 너무 오버해 형 양말. 진짜 와. 형. 너무 오버해 형 양말 뜯으려. 형 진짜 와. 형. 진짜 와. 주복아. 형. 야. 너 이렇게 접는 법 알아? 그거야? 형 처음 봤어. 요새 다 이렇게 접어서 먹어. 뭐 깔끔병이고 뭐고 저거는 저거는 맞아야 돼. 근데 이제 희철이가 아, 나 이거 내가 스스로는 아, 너무 깔끔하고 못 고칠 것 같은데 좀 털털해지고 싶다고 그때 단합대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부러 더 극단적으로 충격요법. 충격요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형 진짜 아 진짜 형 야 진짜 이렇게 하다가 야 매겨주기도 하잖아.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 매겨주기도. 여기로 들어가 쓰레기들. 아니 동생 집에 와가지고 이게. 야 이건. 어머 날렸어. 들어가가? 이러면? 아 어떡해. 근데 희철아 진짜 이런 것도 안 해봤어? 이렇게 원래 먹다가 잠이 잘 와. 너 불면증이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가? 너 이거 먹다가 무조건 먹다가 잠이 잘 와. 맞아. 확 깨더라고 여기. 안 빨리 형 이봐 과자 이거. 아 이거 과자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거 과자 먹으면 안 돼. 안 되네. 강아지 이거 한 번씩 딱 이거 이걸 뭘 빨아? 나 일단 침대에서 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과자 먹을 때도 난 과자도 야 이것도 기겁할 정도면 좀 세게 가야 될 것 같아. 한 번 센 걸 해줘야. 뭐 하려고? 난 옛날부터 이거 팬들도 다 알거든. 난 우리 멤버들도 알아. 과자 먹을 때도 난 이렇게 먹어. 아, 미쳤구나. 아 진짜? 손에 묻히시니까. 일단 과자 자체를 잘 안 먹어. 뿌스레기 많아서. 너는 재훈 형 얘기한 게 딱 맞다니까. 너는 진짜 사소한 것 때문에 이혼한다 그랬잖아. 이런 사소한 게 너한테는. 아니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온 게 최수종 형님이나 션 형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내가 아, 그러네요. 제가 근데 김준호랑 이상민이 와서 이 형 어디 갔어? 어? 아니야 형 나와봐 일단 나와봐. 아 참. 형! 왜? 주력 또 어디였어? 화장실? 와. 아! 와! 잠깐만! 아니 미쳤나봐 진짜. 뭐해? 발톱 깎는다고? 와, 이거는. 오, 진짜요? 청소 그냥 윙 하면 되죠? 아, 이거는 심각하다. 와, 아니 미쳤나봐 진짜. 오, 형. 저건 40대 이상의 남자들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발톱 오랜만에 깎으니까. 티라노의 발톱이다, 티라노의 발톱. 아, 어떡해. 이거 진짜 노매너야. 희철아. 야, 지금 발톱 깎는데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야 되냐? 뭐야, 이거. 내가 내 집에서 뭐라고 하는 게 내가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셋이 이러니까. 제가 내 발톱 깎는데? 아니, 내가. 휴지 위에다 올려놓고. 너 발톱 안 깎어? 나는 샵 가서 깎지. 진짜? 나는 샵 가서 깎지. 진짜? 응. 야, 우와 나... 충격이야. 어? 샵에서 왜 깎어? 야. 어? 진짜로 희철아 정말 너에게 어떤 일? 뭐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선을 넘는 행동들. 그렇다고 그게 선을 넘는 행동들이 아니야. 맞아요. 소파에 양말 신고 들어오고 뭐 침대에 뭐 이렇게 누워서 과자 먹고 뭐 이런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은 열어놓으라고. 왜? 나 옛날에 다른 데 있을 때 여자친구 있을 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너무 조심해서 술이 깬대, 우리 집에 오면.
진짜래. 그렇다니까 이게 사람판이라니까. 사람이 좀 풀려야 되잖아. 예. 얘를 만나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있잖아. 너랑 만나면 술이 막 잘 들어간다 그러지. 너랑 같이 있으면 술이 안 취해서 그러는 거야. 사람을 너무 긴장하게 만드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나 진짜 옛날에 그러니까 술을 잘 못 마시는 친구 만났어. 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취했는지 화장실 가서 이제 토를 한 거야. 근데 난 전혀 몰랐지.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 내가 왜 괜찮아 그랬더니 자기가 토를 했는데 내가 이 깔끔한 거 이게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나온 거야. 그래, 그거 나 그거 그런 적은 있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너를 만나는 누구라도 같이 있으면 주변을 계속 살피게 되는 거야. 너를 너무 좋아하지만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은 거야. 어쩌면 이거 준호랑 같이 만나면 준호가 인기 더 많을 수도 있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렇게 자리가 끝날 때쯤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준호 봐라, 준호 요즘 사람 만나는 사람 아니 집 좀 치우고 살아 이 사람아. 아니 그럼 와서 치워줘. 알겠다. 아 충분하거든. 얼마나 편하게 다가가. 이제 나의